뇌 척수의 순환을 도와 뇌 해독하는 토끼 스트레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토끼처럼 몸을 웅크리는 게 포인트고요. 그렇게 했을 때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늘려서 뇌척수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이 동작의 포인트는 바로 척추 자극입니다. 척추 자극. 척추 자극. 아니, 머리를 자극하는 게 아니고 척추를 자극하는 그러게. 게 이해가 안 가네. 네, 그 이유는 우리 뇌척수에게 펌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목뼈와 엉치뼈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뼈 모두 네, 척추를 이룬 뼈입니다. 척추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두 곳은 모두 앞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움크려서 척추를 늘려주게 되면은 뇌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동시에 펌프인 목뼈와 우리 엉치뼈까지 자극해서 뇌척수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뇌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요. 앉아준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앉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 윗부분이 바닥에 닿게 할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게 이마하고 무릎 사이가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질수록 좋다고. 네, 척추뼈가 더 많이 늘어나는 아, 그렇죠. 관절하듯이. 예. 네. 네, 맞습니다. 저걸 한번 하겠습니다. 오, 네. 한 상태에서 이때 손을 뗀 상태로 뒤꿈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네, 이 뒤꿈치 잡는 게 어깨 관절 좀 제한이 있거나 그러시면 좀 힘드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발목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이런 부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척추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 효과가 있겠네요.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뒤꿈치를 잡아주죠. 네. 그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서 둥글게 말아주시고. 요가 자세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얼굴 작아지는 요가 자세인데. 네, 아, 맞습니다. 아, 진짜? 아, 그래서 얼굴이 된 거예요? 네, 옛날에 엄청 웃겨요. 이렇게 30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네. 자, 일어나실 때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손을 앞으로 해서 바닥을 짚고요. 자, 팔을 밀면서 골반을 먼저 내려주고 천천히 그 골반 위에 척추를 바로 쌓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손의 힘을 빌어서 서서히 올리라는 얘기네요. 네. 너무 급하게 일어나면은 어지럼증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